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추적해보는 역사대담 시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요했던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파괴하고 민족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책동을 먼저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항상 듣게 되는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한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신도와 신사의 뿌리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양심 있는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일본 신도와 신사의 뿌리를 추적함으로써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인하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남창희 교수님과 상생문화연구소 김철수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교수님, 먼저 금년에 일본 고베대학을 6개월간 방문 교수로 계시면서 일본의 여러 유적지를 탐사하시고 한일 고대사 관련 특강도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제 지도 교수셨던 칼 란데 교수님이 당신이 태평양 전쟁 직후에 연합군 사령부의 초급 장교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가시기 전에. 그런데 그분이 초기에 쓰신 논문을 보면은 일본의 야마토 세력은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그게 사실일까?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그래서 일본에 제가 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이렇게 뭐 교환 교수 갈 때마다 이 박물관 유적지를 다니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그 버릇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또 동경에서는 신사 문화, 신도에 관련된 특별 기획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경부터 이제 오사카, 뭐 나라 지방, 그 다음에 규슈까지 해가지고 제가 세 보니까 이 다리가 아플 정도로 다녔더라고요. 거의 40군데 이상 제가 유적지하고 박물관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쭉 제가 다녀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제 지도 교수셨던 란데 교수님의 그 내용이 우리 한국인들은 정작 몰랐지만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또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기회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극우 세력도 있지만 또 양심 있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김철수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 문제는 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그 고대사가 한민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문제, 이게 야마토 외의 형성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가 됐고 그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는다면은 그 교토대 명예 교수인 그 우에다 마사키 선생님 같은 분은 아마 그런 분야에서 어떤 그 한반도로부터의 그 도래인들이 야마토 외를 그 건국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일단 일본의 그 천황가, 일본의 왕가가 이제 백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이 일본 고대의 그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하고 있는 고대의 그 이 신화 문제입니다. 이 신대의 문제인데 특히 그 일본 이 신도가 이 한민족의 그 제천 문화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밝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그 구메 군이답게인데요. 구메 군이답게. 예, 그렇죠. 당시에 그 동경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잡지에다가 이제 그 신도는 제천의 고속, 즉 옛 풍속이라고 한 그 글을 실었다가 신도계로부터 위협도 받고 동경대학에서 이제 그 해직을 당하는 그런 사태를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 잘 알려진 이제 그 학자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히 그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그 구메 교수를 상당히 그 한반도와 친숙한 우리 입장을 옹호하는 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동조론자의 가장 그 최첨단에 서 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사실을 갖고서 이제 그 이 한반도가 다시 옛날처럼 일본 영토로 다시 복귀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선별적으로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하고 그 이후에도 요즘에는 양심적인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학자들도 많고 또 요즘에는 그 마에다 겐지 같은 영화 감독도 우리에게는 좀 흥미로운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일본의 그 마츠리라든가 이런 그 신도 이 종교 문화 자체가 한반도에서 온 그 제천 문화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에 맞게 오늘 이제 일본의 신도 그리고 신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사를 가보면 제일 먼저 입구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도리라고 합니다. 이 도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저 한국인 여행객들이 일본에 많이 가고 하면 이제 종종 일본 신사를 이렇게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기 이제 화면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 거대한 저런 그 뭐 하늘 천자 같이 생긴 저런 문이 나옵니다. 그 저 문을 이제 도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새가 머물러 있는 곳, 새가 있는 뭐 있는 곳 뭐 이런 의미 한자로 보면 그런데 네. 저 지금 사진만 보시면은 새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새가 거기 있냐 하고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일본의 박물관들을 전국에 다녀보면은 원래 원형의 도리는 저런 것 돌로 만든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 고대 그 야유 시대 때는 저렇게 새를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던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도 다른 박물관에서 이 저 전시하고 있는 것인데 저 도리의 그 새 나무로 조각한 모양 그런 것들을 발굴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일본 박물관에서 이제 그 도리에 썼던 이제 물건인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게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흔히 봤던 이렇게 솥대 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이는 이 도리는 돌로 된 거지만은 일본의 원형 도리는 우리 솥대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본 박물관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솥대 문화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솥대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서 도리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솥대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뭐 신성한 장소 또는 마을 입구 뭐 이런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지금 그 남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은 고대 종교 사상 속에서 이 새라는 이 영물이라 할까요? 이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그 갖습니다. 특히나 그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이제 그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이 솥대 위에 있는 뭐 새의 형상,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들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사 입구에 또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신사 입구가 아니고 어떤 때는 조금 신성한 지역에는 전부 다 그 이 돌이라든가 솥대의 형태가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일본의 어떤 그 고대의 어떤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솥대 모습을 한 형상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그 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광명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태양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게 결국은 또 이 삼조고의 모습으로 네. 또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본에서도 일본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만은 일본의 그 초대왕 신무도 결국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야마토 외지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삼조고의 도움을 받고 네. 들어가게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 일본 왕들의 그 복식에는 삼조고의 문양들이 전부 다 그려져 있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것이 이제 일본의 신화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예,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도리를 지나서 신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먼저 들어가면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저것이 마치 어떤 그 개의 모양이나 또는 사자의 모습 같기도 한데요. 저것을 이제 고마이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마이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 사이타마현에 이 저 고마 진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사는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 고구려 사신 약광 그 이제 왕자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이렇게 그 봉토를 받아가지고 지배를 했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일종의 조상으로 모시는 신사처럼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고마 신사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이 여기 보시면은 고려 신사를 고마 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 신사 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본 그 이제 사람들 보고 저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시면은 고마 인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라는 말은 이 고려를 말한다는 거죠. 고려는 말을 바꾸면 한국이란 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우는 일본 말에서는 개거든요. 그러면 한국 개, 한국의 개를 저기 저 일본 신사에서 이렇게 뭐 일종의 그 문 앞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마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고마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뜻이니까 한국계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필이면 이제 이 신사를 지키는 계를 한국계라고 했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래 이제 그 신사의 의미는 조상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뭐랄까 예를 갖추고 제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초기의 의미에서 후대로 갈수록 이제 기복 신앙 내지는 그 앵마기 문화로 많이 이제 좀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본 신사에 가 보시면은요, 뭐 대학에 합격하라는 등 무슨 뭐 무슨 액을 막아달라는 등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네, 기복 신앙 일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액신 액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 뭐 그런 화를 이제 입지 않도록 뭐 그런 걸 비는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 고마이누들은 이 신사 안으로 잡기라든가 잡스러운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로부터 이제 막아주는 그 앞에는 도리는 신성한 구역을 표시하는 경계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잡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원래 개였는데 문제는 왜 그게 한국 개였냐?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근데 사실 명치유신 때 일본의 신사들에서 많이 그 한국의 흔적들을 지어나갑니다. 뭐 이래서 한국 신사, 가라쿠니 진자인데 그걸 갖다가 매우 신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교묘하게 바꾼다든가. 네. 그다음에 신라도 원래 신라 우리가 아는 신라자가 아니라 흰백자에다가 나무목자를 써라 그런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과의 관련성을 지어나가는데 근데 이제 개 이름을 바꾸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원래부터 신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하는 개였는데 이름을 바꾸면은 잘못하면 불경스럽게 돼가지고 개가 화를 내가지고 혹은 신이 화를 내가지고 화를 입게 앵마기를 못하고 오히려 화를 입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서 뭐 당돌하게 생각도 해보는데 뭐 그리고 사실 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고마 인우라고 불렀던 거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뭐 이름을 바꿔라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흥미롭게도 일본 신사에 한국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 신사는 모종의 혹은 상당히 강력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한국계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도 한국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일본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좀 덧붙일까요? 이게 그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 고마이누의 이게 그 한국계라는 의미를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물론 이제 그 지금 문자상으로는 그 뭐 짐승을 가리키는 이제 그 박자하고 이제 개견자를 써가지고 지금 고마이누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네. 이 박자도 이제 고마라는 그 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곳에 보면 이제 그게 원래는 고려라는 말이 돼요. 고려견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일본의 그 신사 앞에 이 고마이누가 즉 그러니까 한국 개가 지키고 있나? 이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예, 고구려의 개가 왜 신사 앞에 지키고 있냐? 이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글을 또 발표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신사의 원형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신사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일본의 신사의 최초에 모셔진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여기에 모셔진 신이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신을 모셨던 겁니다. 네. 일본의 신사라는 게 아까 제천 문화의 유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천 행사가 들어가면서 또 그 다음에 그 행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모셔졌던 것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신사는 다 변형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여기에서 그 신사를 지키는 이제 한국계가 같이 들어가서 그 신사를 지키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은 아마 맞을 겁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그 뿌리 문화는 상당히 그 관련성이 네. 이제 많이 있다 그런 느낌을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신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일본 신사에 들어가면은요, 맨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가 있고, 그다음에 고마이누가 양쪽으로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벌리고,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고, 근데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절하는 그 배전이 있고, 또 뒤에는 본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전 이런 그 가면은 누구나 다 이제 그 볼 수 있는 것이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이제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표시한 게 있는데 저 지금 그림에 보는 저거는 이제 스미오시 신사라고 오사카에 있는 이제 유명한 그 신사인데요. 네. 그 안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금줄을 두른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저런 걸 보면은 우리 저 과거에 그 선왕당 있지 않습니까? 네. 선왕당 옆에 그 신목이 있는데 신목에도 저런 걸 이렇게 둘렀거든요. 금줄처럼 하고 네.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 그 이제 저 사진은 이즈모 신사인데요. 소위 말해서 일본 신도 문화의 뭐 발상지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즈모에 갔을 때도 유심히 그 저 사진을 봤는데 저 히메나와라고 하는 저 그를 봤는데. 저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거대한 시메나와가 아닌가 싶은데 그저 이 시메나와는 이 금줄 뭔가 이 사악하고 잡스러운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애기 나면은 그저 고추나무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숯 달아가지고 이렇게 집 앞에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저분한 기운이 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신사는 이제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네. 잡신들, 잡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막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메나와인데 네. 저것도 금줄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저 문화하고 유사성을 상당히 그 입증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금줄이다. 사실은 저렇게 큰 건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러한 그 시메나와 이 금줄이 일반적으로 세 줄로 이렇게 꼬은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어떤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뭐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삼수사상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제 그 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시메나와 즉 우리의 그 금줄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보통 뭐 우리 문화 속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세 줄 꼬기 뭐 요즘은 뭐 꼭 세 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줄로 네. 꼬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왼손 꼬기 이런 의미들이 전부 있거든요. 네. 일본에서도 이 그 시메나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이게 좌우 존비 본말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네, 이게 좌우 존비 본말론 해가지고 항상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신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메나와를 보는 겁니다. 시메나와를 봤을 때 좌측을 높이고 좌측이 시작이 되고요. 좌측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즈모 신사를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즈모 신사는 그 좌우 존비 본말론에서 뒤집어집니다. 아하.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즈모 신사에는 뭐 제가 다른 쪽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신체 신의 신이 앉아 있는 방향이 어디냐면 서쪽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즈모 신사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의 후손을 모신 이제 그 신사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좌우 존비 본말론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뒤집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보는 시각이 어디냐는 거죠. 그 신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구체적인 면을 어디를 놓고 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그런 차이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어디에서 뭐 이야기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만은. 어차피 조금 전에 그 남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즈모는 바로 신들의 일본에서는 고향이고 거기 핵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은 한반도의 한민족의 이제 그 천재 문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천황의 복식에도 삼조고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삼수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우리 한민족의 그 삼신 사상에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 한국의 어떤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예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그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게 삼신 사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삼신 사상을 풀어나갈 때는 뭐 삼신 일체 사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삼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신의 작용인데 우리가 흔히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삼신 사상의 흔적이 일본 고대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그 꼭대기에는 그 이 조화삼신이 나타납니다. 이제 고사기에도 이제 나오죠. 조화삼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처럼 아까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조화삼신이라고 해가지고 삼신만 거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삼신도 그 중에 그 두 신은 사실은 한민족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대부분이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삼신 밑에는 또 칠대 신대 칠대가 있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역사를 볼 때 항상 봐야만 되는 문제가 고대 문제에서는 삼신 칠신 삼태 칠성으로 이제 모든 게 움직여 나간다는 그런 사상을 아마 이제 본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보면 이제 삼신에서 또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삼성조 시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그 30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환국. 환국도 그 환인이 이제 7명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뭔가 연관이 된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보면은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삼수사상과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신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 건국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사를 종종 가고 박물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분도 가보고 이제 신사도 가보고 이제 뭐 경험적인 연구를 하라고 배웠으니까 이제 현장에 자꾸 다녀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뭐 금줄도 그렇고 도리도 그렇고 뭐 고마이노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셋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유독 많습니다. 신사에 가보면은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저도 뭐 대학에서 그 저 동양 그 국제정치 이론을 좀 그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천부경도 강의하고 삼위신고도 이렇게 같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뿌리는 일이지만 현상계 드러날 때는 셋으로 나눠져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일즉삼, 삼즉일, 뭐 소위 말해서 삼위신고 핵심되는 사상이고 또 천부경의 존재론이자 우주론이자 또 그 안에 인간론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말을 보면은 사실 우리 저 한글을 보면 말이죠. 이 하나의 소리, 뭐 몸 그러면 거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 세 개의 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소리는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 체계, 우리 문화 DNA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아까 뭐 삼신문화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절에 가면 엉뚱하게 삼신각이 있거든요. 뭐 삼신할매 얘기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뭐 안 교수님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지면은 삼세판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세 번 해서 지면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DNA에는 삼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 DNA가 있는 게 아닌가 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란 건 말이죠. 일본에 막상 가보면은 그 삼이라는 거하고 그걸 연상시키는 게 여기저기 나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것도 제가 이즈모 대사 가가지고 옆에 박물관에서 찍었는데 저거는 거대한 몇십 미터의 이 저 재단 뭐 그런 재단의 그 이 계단을 지탱하는 나무인데 거대한 통나무 세 개를 묶어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저런 일본의 그 사찰에 가면은 삼태극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천황에 있는 옷에 삼저고가 있고 저건 제가 사이타마 고마 신사에 갔을 때 삼저고 다리가 세 개 달린 새가 있습니다. 또 저렇게 북을 치고 맞들이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저런 셋으로 구성된 삼태극 모양을 북을 치고 다니고 저거는 이제 텐진 맞들이에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 미꽃이라고 그럽니다. 신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츠리에서 쓰는 미꽃인데 그 가운데 보시면은 셋으로 된 산태극 모양이 있습니다. 저거는 또 스미오시 신사 위에 있는 처마에 있는 저 기와도 세 개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치기 저게 이제 X자로 된 게 치기라고 그러는데 치기 옆에 있는 그 금색으로 된 것도 셋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나 다 셋. 뭔가 이 사람들은 셋에 특별한 철학적, 사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나라, 그건 원래 한국의 고유문화였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의 고유문화 체계가 일본의 문화의 DNA 형성 과정에 상당히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저러한 문화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렇죠. 일본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 문화를 다 뺏길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그 위기감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게 야마토 외가 이제 일본의 그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그 야마토 지방의 최초의 그 신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오미야 신사인데 네. 조금 전에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오오미야 신사인데 이걸 지금은 대신 신사라고 합니다. 대신 신사라 대 큰 대자에다가 신신자를 써가지고 오미야라고 읽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삼륜이에요. 삼륜 신사를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일본 최고 여기서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사라고 일본에서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사도 항상 이제 그 이 세계를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일본의 아까 이제 토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리라는 것도 형태가 아까 같이 하나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사마다 이 독특한 양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야 신사는 입구가 그 토리가 우리가 삼주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가 쉐게가 돼 있어요. 쉐게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신사를 들어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그 보통 그걸 잊어버리는데 가서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항상 토리를 쉐게를 거칩니다. 멀리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마지막에 바로 신전 앞에 있는 것, 이 쉐게를 항상 이제 거치게 돼 있죠. 또 그 다음에 아까 뭐 야마토회가 형성이 될 때 뭐 신무왕 이야기는 했었고요. 그 삼족을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야마토회로 들어가서 가시와라 신궁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왕으로 등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란 바로 그 삼수사상이 일본의 건국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그 신도 문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통 문화를 알고 저러한 그 신사를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저 김철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공부하고 알고 가면 일본 여행 갔을 때 한 100배는 더 재밌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저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뭐 드리고 싶은 게 기왕이면 한번 그 고분에 가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고분. 네, 일본의 고분. 우리나라보다 일본 고분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사카, 나라 뭐 이 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데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내용을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해보를 해보고자 할 그런 내용인데 저기도 보시면은 이 3단입니다. 네. 구조가 물론 3단이 아닌 것도 있는데 대체로 다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고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일본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아니면 주도했던 사람들이 묻힌 곳이 저 고분입니다. 그래서 저 고분을 파헤쳐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체계, 사유체계,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런 유적지를 다니고 조사해볼수록 야 이게 우리 잃어버린 원형 문화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제 유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의 소위 말해서 뭐 제천 문화라고 하는 영고, 무천 이런 것들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가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인 문화의 핵심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 그 일본에 가보시면 꼭 저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한국인의 원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돼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신사를 얘기할 때 그 시마네현이라고 그러죠.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곳인데요. 이 시마네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즈모 대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를 이야기할 때 이즈모 대사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 신사의 일본 신사의 발상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매년 10월이면 뭐 이제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마치 우리 그 옛날 풍속에 보면 10월 상달에 국중대회다 이제 이런 것이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것과 좀 그 유사하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제 부여의 연고라든가 고구려의 그 동맹 또 마한의 이제 그 뭐 소도 제천 문화 뭐 이런 그 우리 제천 행사들이 전부 다 그 10월 상달에 이제 그 열리고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바로 그 이즈모 지역의 이즈모 대사에서도 10월이면 이제 그 행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이제 1891년에 그 라프카디오 헌이라는 그리스계 미국 기자가 그 이즈모를 방문한 적이 있죠. 네. 이즈모를 방문했다가 이즈모의 매료가 됩니다. 그 바로 신사의 매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즈모야말로 이제 신들의 나라다. 요즘에 말하는 일본에서 종종 인용하는 그 신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귀하까지 해버리죠. 귀하까지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고이즈미 야쿠모라고 이 고이즈미 야쿠모라고 이제 개명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뒤에 야쿠모라는 게 사실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뭐냐면은 이게 야쿠모가 팔 운인데 여덟 개 구름 운인데 이게 바로 그 이즈모를 상징화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야쿠모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즈모 대사의 뒤에 있는 산인데
그걸 우리는 신체산이라고 합니다. 신의 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속에 모셔진 신이 바로 이제 신라국 소시모리에서 건너간 스사노노 미코토, 스사노우 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이즈모에는 이 그 10월달 되면은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 보통 우리가 신화에 따르면 800만 신이 존재한다고 해요. 일본에는. 근데 이 800만 신이 어느 달에 갑자기 또 사라지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 전부 이 신들이 다 이즈모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 전역에는 신이 없는 달이 됩니다. 이걸 신무월이라 해가지고 신무월. 예, 간나츠키라고 하고요. 또 이즈모에서는 이 신을 신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감히 아리츠키가 되고 이걸 받아들여서 제를 해야 되기 그 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미아리 사이 해가지고 신이 신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를 모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10월 10일에 음력이죠. 여기서 이제 그 그런 행사를 하고 또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그 신들이 일본 전역에서 몰려온 신들이 이즈모 대사에서 회의를 하고 각종 사안을 그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각 지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 그 제천 문화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만 될 게 제가 자꾸 이 문제에 집착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그 일본 전역에서 몰려든 800만의 신, 소위 800만의 신이 이즈모 지역에서 머무르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바로 이게 그 한민족의 제천 문화 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 그 신화가 형성된 바로 끝 지점에서 이제 만나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리적으로 있습니다. 보더라도 그 시마네 그 이즈모 대사가 있는 곳이 이제 신라와 굉장히 가까운 아주 가깝죠. 예, 위치에 그래, 보통 이제 예 그래서 그 포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바다로 버려진 물건들은 해류를 타고 가면은 그 시마네 해안에 도착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삼국유사의 뭐 연호랑 세호녀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즈모에 분포돼 있죠. 이즈모 쪽에 가면은 이 뭐 바다에 있는 돌 바위만 있으면 이게 연호랑 세호녀가 이쪽으로 도착한 지역이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사 뭐 가모 신사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은 가서 그 신직의 안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이 돌은 그 신라에서 온 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방 또 말씀하셨는데 스사노 노미코토 이런 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천일창이라고 하는 왕자가 예. 히모로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그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신도를 이해하는데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두 가지 사안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요. 스사노노 미코토, 스사노 신. 결국은 이 신과 연관돼서 문제가 됐던 게 일제 강점기 때는 하나의 그 조금 전에 우리가 구메 군이다케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많은 학자들이 그 신이 고천원에서 신라국 소시모리로 내려왔다가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즈모로 넘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일선 동조론의 하나의 그 표상처럼 이야기를 해버렸던 겁니다. 물론 이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천원이 결국은 일본이었고 때문에 일본에서 신라국으로 왔고 다시 또 이제 그 이즈모로 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이 고천원이라는 게 사실은 꼭 그 일본 이게 아니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예, 결국 그렇다면은 하나의 그 신라국 소시모리 저는 이제 소시모리에 대한 해석도 좀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달리하는 스타일인데 그 신라국 소시모리에서 있던 신이 이즈모로 건너가서 신사를 형성했고 결국은 일본의 종교 문화가 전파됐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천일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아메노 히보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제 이 아메노 히보코도 신라 왕자 아메노 히보코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우리 역사 기록에는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록에만 나옵니다. 신라 왕자 아메노 히보코가 일본 열도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거쳐가지고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메노 히보코가 일본에 들어가면서 일곱 개의 신물을 갖고 갑니다. 신성한 물건을 갖고 가요. 그 신성한 물건 중에는 우리가 요즘에 그 일본 천황과 일본 왕가의 상징이라는 그 삼종의 신기도 있고요. 그중에 오늘 그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히모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히모록이. 그 기록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곰 웅자 써서 웅자 쓰고요. 신신자 쓰고 울타리 리자를 씁니다. 웅신리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곰의 히모록이라 합니다. 근데 이 히모록이라는 건 많은 학자들은 이제 우리 그 한민족의 고대어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쉽게 말한다면 뭐냐면 신단입니다. 신단. 신단. 이 신단이면서 또 뭐냐면은 이게 나무로 둘러싸여진 그 속에 신이 존재하는 신단이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상공유사의 그 환웅천왕이 태백산 신단수하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 신단수를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곰의 히모록이라는 것도 사실 곰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웅족의 히모록이 웅족의 그 신단이 바로 일본 열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신사들이 초기의 신사들은 보면은 바로 천신을 모시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한민족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곰의 히모록이 이것만 잘 생각해 보더라도 예. 그 문화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예. 문화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죠. 고분을 이렇게 그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인골에다가 붉은 주사를 바른 것들이 나오고요. 네. 이 이제 주로 이제 석실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 석각분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석관묘도 있는데 이 벽에다 돌로 된 벽에다가 이 주사를 바른 게 나옵니다.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붉은색인데 그 보통 이제 유황하고 수은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뭐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뭐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사들이 주사 이렇게 막 부적 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도가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샤머니즘 이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고분의 주인공은 그 당시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고분을 파보면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고분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녀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 큐슈에 그 요시노가리 유적에 2006년에 갔을 때 저 사진에 보이시는 게 요시노가리 이제 가장 그 큰 번듯한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권력자가 머물렀다고 하는 이제 추정하고 있는 집인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렇게 나무를 두르고 있는 저 여자 보이십니까? 그 저 사람이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사진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각지의 고분을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붉은색을 칠해놓고 청동경을 이제 손에 쥐고 있거나 가슴에 걸고 있는데 청동경은 거울의 기능을 했겠지만 그보다도 햇빛을 반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햇빛의 주인공이다. 광명을 내가 상징한다. 이런 걸 과시하는 미세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신사에서 모신 사람들이 그 권력자였던 어떤 그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 체계를 보면은 우리 무속 문화하고 샤머니즘하고 상당히 그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붉게 저렇게 주사를 바른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횡혈식 석실 고분에도 저렇게 그 비싼 주사를 저렇게 많이 바를 정도로 그 사람들은 어떤 말할까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다를 생각이 되고요. 그 일본 신화를 보면 아까 스사노 노 미코토가 주로 무대가 되는 이제 시마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니기노 미코토라고 하죠. 그쪽 이제 천성 강림했다고 하는 그 신화의
주 무대가 이제 미야자키 현입니다. 미야자키 현에 갔을 때 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의문을 품지 않으면은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우리 저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그 미야자키 현의 기리시마 신궁입니다. 이제 천성광님의 신화하고 밀접한 그 신사인데 그 바로 위에 한국 악이라고 있습니다. 가라쿠니 다케. 그러니까 가라쿠니 다케를 바라보면서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일본의 그 천손강림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이 그 일본 남쪽의 미야자키현의 기리시마 쪽에 이게 타카치오 이 산 꼭대기에다가 이걸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그쪽이 청선강림지다라고 이제 그 보는 입장도 있고 지금 바로 이 사진이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큐슈 북쪽에 북쪽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카치오 지방이 또 있어요. 이쪽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입장은 뭐냐면은 지금 그 기리시마 쪽으로 남쪽으로 비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나중에 좀 왜곡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급적 한반도로부터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천손강림 신화에서 나오는 게 다카치오로 이제 내려오면서 구시후루 다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구시후루 다케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구시하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가야국의 그 김수로 왕의 구지봉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곳은 가라쿠니, 지금 한국. 이곳은 한국이 바라다 보이는 곳, 매우 좋은 땅이다. 길지, 매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바라보이는 곳, 매우 좋은 땅이다.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리시마 쪽으로 갖다 놓아버리면 한국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바로 큐슈 북쪽으로 비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는 한국이 바라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바라보이는 곳.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다카치오 봉우리에 있는 이 천손강림지라고 했을 때 여기도 가보면은 바로 이제 그 한국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라쿠니 다케가 이 한국 악이라는 게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바로 여기가 천손강림지고 그래서 한국 악이 바라보이는 곳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신화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바라보이는 곳 이곳이 바로 길지다라는 말을 이제 그 쓰죠. 예. 일본 왕가의 최고 조상신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가미를 모신 신사들이에요. 그 신사를 전 한반도 곳곳에 일면일사제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의 어떤 그 과거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그야말로 역사를 신화로 이렇게 변형시켰는데 사실은 자기네 역사를 거꾸로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정신문화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자연과 소통을 잘하지 않았을까. 네. 있는 그대로의 현상계를 그대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우리 식으로 보지 말고 고대인의 관점에서 유물을 보면 우리가 몰랐던, 잊어버렸던 우리의 원형 문화를 찾을 수도 있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대한 고대인들의 가르침도 우리가 새겨낼 수 있다.